로마서 6장 14절부터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니 이는 너희가 헛것이 아니함으로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예주어서 거룩하게 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자가 됩시다.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믿는다 하는 관념이 아닌 믿는 믿음이 실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상이 되어지려면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하느냐? 의에게 우리 지체를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루어야 된다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도 이미 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가 없음을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음이 거룩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죄를 짊어질 때 어떻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망에게 자신을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몸을 사망에게 죄인처럼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뭔가 막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 예수님을 믿고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 생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거룩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면 나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면 죄하고 관계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로 임할 사망을 그 몸에 짊어지셨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의 그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그분이 거룩한 분이라는 걸 나타낸 사건이 부활사건이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사건이 부활에 이르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믿음은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 것이 거룩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냐.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그럼 얼마만큼 내가 매일의 삶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는 건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은혜는 뭐냐?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 은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고 은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죄에게 순종해서 죄의 종이 되어지면 그 끝이 뭐예요? 사망.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어져서 영생.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매일 죄에게 순종해서 내 지체를 죄에게 종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전해도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또 다르게 여러분한테 주님이 와닿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이나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고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다는 전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많이 들은 건 소용없어요.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한 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돌아온 탕자야. 나는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사실상 돌아온 탕자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를 입은 자면 그 돌아온 탕자의 그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데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탕자가 되고자 하는 시작 지점에 있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그때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마다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그 마다들에게 다 전가가 되어지면서 사자들에게는 일부를 나눠주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3분의 1을 나눠준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3분의 1 그걸 가지고 가겠다는 작은 아들의 심령 상태가 오늘날 믿는 사람의 상태 또는 나의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느냐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관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재물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재물만 가지면 나가서 자기가 즐겁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관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믿음이에요. 재물만 있으면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아. 교회 나가서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 은사도 받게 되어지고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되고 환난에서도 건짐을 받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복을 받을 거야. 여기에 초점 있죠. 거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작은 아들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으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누리고 아버지와 있는 걸 즐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생각해요? 죄는 범죄하는 거, 불의를 행하는 거, 마귀가 나에게 속이는 것에 내가 속는 거, 이게 죄요,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정말 죄는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요. 죄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뭐냐? 교회 안 가는 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안 믿는 거? 아니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거? 이게 믿지 않는 거고 이게 죄냐?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는 거가 죄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지내기를 기뻐하고 그 아버지하고 교제하고 아침이면 눈 뜨고 아들아 잘 자니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 소리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포도원을 잘 가꾸고 아버지의 양떼를 가꾸면서 아버지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아버지하고 눈 맞추고 웃고 기뻐하고 함께 하는 거. 아버지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건데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거 딱 받고 그렇게 가는 거야. 기도도 그렇게 해요. 아버지 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받은 것 같아. 그러면 딱 돌아서 가버리는 거. 나 구하고 싶은 거만 구하고 구했으니까 들어주실 거고 응답하실 거고 그러면 됐어. 어디 아픈데 기도해가지고 치유받으면 되고 또 물질이 필요한데 기도해서 물질 받으면 되고 내가 뭔가 공고하고 답답하고 힘든데 기도해서 그거 응답받으면 됐어.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이게 탕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탕자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얼마만큼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기 때문에 행복하고 사랑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랑 안에서 눈 맞추고 아버지께 인사하고 아버지하고 교제하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오늘 만나고 그 아버지 때문에 행복하고 그 아버지 때문에 기쁘고 그 아버지로 인해서 부족한 게 없고 구할 게 없을 만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러분 충만하시냐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사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집 안에 사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아버지 집에 사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어야 돼요. 아버지 집 안에 사는 거, 아버지하고 교제하는 거, 아버지를 만난 그 기쁨. 그리고 아버지가 이거 해라 그러면 네, 그러고서 맡긴 일 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나랑 만나자. 난 아버지와 만남이 가장 소중해서 가장 기뻐서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내가요 오늘요 이랬고요 잘했고요. 제가 자랄 때 우리 엄마가 저를 올 때만 기다려요. 내가 들어와서 하루 종일 뭘 했고 친구를 만났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거 얘기해 주는 걸 듣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늦게 들어오면 신경질 내. 너무 기다렸으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기다리고 우리를 너무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아주기를 원해요. 뭔가를 열심히 믿어드린다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이 만나고 싶으니까 몰아쳐서 엄마를 보러 오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게끔 상황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왔더니 엄마 아픈 것 때문에 한국 온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상황이냐? 주님이 나를 너무 만나고 싶어서. 교회 사역에 너무 바쁜 거야. 사역에 너무 바쁜데 나를 만나주지를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모든 걸 스탑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는데 그때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주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건 나는 너와 만나기 원해. 나는 너와 대하기 원해. 네가 급하게 따다다다 기도하고 오늘 기도 양은 채웠어 됐어. 그게 아니라 만나는 거.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거. 그 사랑을 아는 거.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어요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아는 거. 그걸 알아서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내가 정말 죄인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요. 불의를 행하는 자요. 의가 없는 자요. 나는 너무 죄인인데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해 주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제는 그 불의와 그 불법에 놓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어지게 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니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앞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그러한 믿음.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이 율법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지식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냐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주는 거예요.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루어야 한다는 이것은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평생을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양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예요. 분명히 오늘 뭐라 그랬어요?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했거든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 안에 살고 사랑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나한테 준다 그런 거 주세요. 믿음 주세요. 생명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은사 주세요. 이것만 바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회개해야 돼요. 이제 믿음의 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내 문제만 하는데 아버지는 이미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를 은혜 안에 두시고 이미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셔서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지 않아. 그렇죠? 이 작은 둘째 아들에게 주기로 한 목숨 그대로 있어요. 없어지지 않는 거야. 근데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나가서 그거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막 하다 보면 공고해져요. 메말라져요. 왜 그럴까?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기도생활을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 사랑의 교제.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함께 만나는 교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교제. 그 집 안에서 사는 교제, 이게 기도예요.
근데 맨날 나는 아버지 집 바깥에 받은 거 가지고 가서 나 혼자 그거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메말른 심령이 돼가지고 다 탕진을 하는 거예요. 그 탕진이 뭐였어요? 은사 받은 거 뭔가 사역한다고 쓰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아서 충만하게 됐고 또 은사도 있어서 기도 많이 하면 영이 열려요. 영이 열리는데 이러고서는 바깥에 돌아다니죠. 영이 열릴 때 성령이 들어오겠어요? 세상 영이 들어오겠어요? 세상 영이 막 들어와요. 나 기도 막 열심히 해서 영이 다 열렸어. 그런데 거기다가 세상 거 열심히 봐. 세상 드라마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들은 사람의 심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영이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되어져야 제대로 된 연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내가 그 영의 영향을 받아요. 세상의 드라마를 보면 그런 영향을 받고 세상의 뉴스를 열심히 들으면 그 안에 탐욕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사료를 듣다 보면 그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요. 내가 그런 상황이 돼요.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나고 나도 모르게 비판하는 말이 나오고 그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기도 막 해놓고 나도 더러운 거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면 기도하고 맨날 제자리 걸으는 거예요. 진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죄에서 건짐을 받고 의의 일을 했다는 건 죄와 그 죄 가운데 역사는 악하고 더러운 그 불순종의 영하고는 나는 관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의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이게 나를 늘 지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도 지배하고 내 마음도 지배하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뭔가 믿음 있는 것 같이 하면서 다 탕진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믿음이 보편적인 기독교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다가 또 갖고 나가. 또 들어와 회개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갈 때도 예수님과 함께 나가야 되는데 왜 세상으로 나갈 때 다시 죄의 종으로 다시 나가냐. 죽지를 않아서.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은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것이 되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은 거. 그 다음에 의에 들어와서 의의 종이 돼주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데 여기서 죽지 아니하고 또 세상으로 나갈 때는 세상 사람으로 도로 똑같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거야. 회개하고 또 죽었다가 또 세상 사람 났다가 내 안에 묻어뒀든 덮어뒀든 세상 사람이 다시 또 나와가지고 다시 나를 더럽혀. 나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더럽혀요. 같이 더럽혀요. 그러니 얼마나 회개해야 되겠어요. 이걸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좀 뭔가 된 것 같았다가 금방 또 세상 사람이 되어졌다가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이 첫째 아들도 있어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율법에서 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첫째 아들은 그럼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아들인가?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마음가짐이 뭐예요? 종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헌금 갖다 바치고 내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종의 마음인 거예요. 아들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럴 수 있을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못 했는데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를 왜 안 알아줘요? 첫째 아들. 그리고 교회에 다 죽어가는 영혼이 귀찮은 영혼이 왔는데 저런 사람은 목사님이 낙수도 해주고 안아도 주고 쪼닥거려도 주면서 나는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되고 있는데 나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이게 뭐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졌다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죠. 배부른 자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아버지의 논밭을 가꾸든 아버지의 양떼를 가꾸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런 걸 다 하면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는 말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얼마나 많이
대가를 요구하고 판단해요. 분별은 하되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의 차이가 못 가요. 판단은 첫째 아들이 걔는 지 거 다 가져갔는데 그리고 가져가서 다 허랑방탕하는데 왜 걔를 받아들이냐. 다시 들어왔을 때 받아주고 다시 인장을 끼워주면서 아들의 건세를 다시 회복시켜줄 때 싫은 건 뭐냐 하면은 내 거 또 나눠줘야 되잖아. 가져갔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불려놨는데 쟤가 또 내 몫을 가져갈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안에 귀천한 자들이 왔을 때 잘 왔어. 안아주고. 허물이 있어도 아직은 부족하니까 저럴 수밖에 없어. 더 사랑해주고. 그게 아버지 집에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예요. 그게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자예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매일매일 경험했고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 죽고 은혜로 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좋은지를 누리고 누리고 누리면서 그 사랑을 점점점점 풍족하게 누리는 사람은 늘 배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눠줄 수가 있어. 잘 왔어, 잘 왔어. 여긴 바로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는 당신이 쉴 곳이야. 당신이 바깥에서 지쳤지, 힘들었지, 고통스러웠지, 여기는 쉴 곳이야. 그렇게 오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행동하는 거 보면 판단부터 하는 거예요. 왜? 율법에 내가 아직 놓여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판단하는 건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은혜와 사랑이죠.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았으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이 바탕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입었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서 모든 일을 행하는 거. 이건 분별이에요. 판단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다 분별하지만 판단을 하지 않아요.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 있어요. 만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은 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는 만달란트 탕감 받은 거를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용서는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 그랬죠.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거슬리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했어도 그 자리에서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걸 내가 입으로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어떻게 되어져요? 벌써 나는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죄를 먹어버린 거예요. 죄를 먹어버리면 이게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와요? 미움. 난 저 사람 싫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거를 뭐로 생각하세요? 결혼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마귀하고. 마귀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거기서 미움이 나오면 자식을 낳는 거예요. 미움의 자식. 미움의 영으로 얘기하면 영이지만 그것이 자식을 낳은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인 그 순간에 걔하고 나하고 합방을 한 거야. 합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열매가 나온 거야. 미움의 열매가 나오고 의심의 열매가 나오고 원망의 열매가 나오고 분노의 열매가 나오고 자식을 주렁주렁 낳는데 전부 죄에 열매를 낳는 거예요. 죄종인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죄종이 아니거든요. 죄에서 벗어났거든요. 은혜 아래서 의의 종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고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서 왜 내가 다시 율법 아래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의 열매를 맺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난 믿어요야. 믿어요가 아니라 나는 잘 믿어. 나는 잘 알아. 그래가지고 또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잘 믿는 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예수님 집에서 내가 거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일은 무엇이든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귀하고 그 일을 하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됐다라는 얘기는 아버지 집에 온전히 거하면서 아버지의 그 의를 가지고 누리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영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면 거룩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아닌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믿었다고 생각을 했다면 믿는 생활이 아니었다라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둘째 아들 있어요 없어요? 첫째 아들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닌데 아버지는 가슴앓이를 하지만 둘째 아들 때문에 기다리고 첫째 아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아멘. 첫째 아들의 근성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포도원 일꾼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침에 들어간 사람, 정오에 들어간 사람, 끝날 무렵에 들어간 사람. 근데 나올 때 끝에서 나온 사람부터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하잖아요. 첫째 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왜 한 달란트만 주냐 이 말이죠. 먼저 믿었는데 나 오래 믿었는데 저 사람이 인제 믿었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나하고 똑같지? 뭔가 다 손해본 느낌이 든다. 나는 고난을 훨씬 더 많이 겪었는데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그 기간이 고난의 길이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야. 시간은요 헛되지 않아요. 내가 많이 넘어지고 넘어져서 헛된 것 같은 시간을 지낸 것 같았어도 절대 헛되지 않아요. 주님과 그만큼 만났고 그만큼 경험했고 그것이 다 재산이거든요. 아침부터 들어가서 일한 사람은 자기가 아침부터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일을 함으로써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거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지난 시간 속에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았고 빼앗긴 것 같았어도 그걸 통해서 많은 걸 얻은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을 아는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중고등학교 아들이 알고 대학교 아들이 알고 또 나아가서 시집장가 가서 애를 낳아본 사람이 알고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게 똑같이 아는 것 같지만 다 다르다는 거죠.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서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이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첫째 아들도 되지 말고 둘째 아들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아들? 셋째 아들. 셋째 아들 되라는 거예요. 셋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아들. 예수님의 집에 거하는 것으로만 행복한 아들. 그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 은혜의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것. 제대로 된 아버지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고요. 제대로 된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아들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봉사를 해도 생색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나를 다 털어드려도 주께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주여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같이 되겠죠. 내가 사망에 내어줄지라도 너에게 생명이 나타나면 나는 이곳으로 족하도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런 것들이 셋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찌르고 죄의 종이 되게끔 하려고 할 때 가차없이 내쳐야 돼요. 안 죽어서 그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 내가 죽은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 내가 죽은 거예요. 나에게서는 오직 주님만 나타나야 거룩함에 이른 의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이 될 것입니까? 의의 종이 될 것입니까? 로마서 6장 16절 오늘 본문 중에 최고 핵심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나는 절대 죄에게 종 노릇하면 안 돼요. 죄에게 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요만큼도 주면 안 돼요. 내 입술도 주면 안 되고 제 마음도 줘도 안 돼요. 절대 주면 안 돼요. 미움 오면 그 감정을 붙잡으면 안 되죠. 의심 오면 그 감정 붙잡으면 안 되죠. 나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나는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나는 그분 안에 사는 자예요. 이거 선포하셔야 돼요. 은혜 안에 사는 자는 행복해요.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의 집은 바로 그거거든요. 여기가 지성소가 되어져야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성소로 내가 들어가는 게 십자가에 죽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내 심령이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장가들로 들어오신다고 호세아서 2장 20절 말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가 지성소인 거예요. 지성소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성소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은혜 안에 있지도 않고 사랑이 있지도 않으니까 여기가 지성소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엎어졌다 제꺼졌다 좋았다가 슬펐다가 어저께는 좋았는데 오늘은 코가 빠져 오늘은 할렐루야 하다가 그 다음날 만나면 얼굴 표정이 아니야. 아버지 집에 매일 거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자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그 안에서 먹고 그 안에서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늘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믿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일을 해도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해야 되고요. 아, 네. 내가 들어오든 나가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고 아, 네. 이게 믿음이죠. 이렇게 믿음 생각하시고 계세요. 내 생각 따라서 육으로 한참 살다가 집에 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세상에 살았어요. 이제 예수님 찾겠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해. 그거 아니에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은 동시에 취할 수 없어요. 하나 버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 모든 것을 예수님의 것으로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하셔야 합니다. 의의 종으로 거룩하게 되는 건 예수님이 죄에게 자신을 주어서 죽으시고 그의 의를 나타냈죠. 그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를 나타내야 돼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의의 종으로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 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뭐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린 자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죄에 대해선 죽고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의의 종은 생명이 나타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재물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을 때 산재물인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어지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만 받으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만 받으세요. 절대 육이 살아서 육의 것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의의 종입니다 아버지 받으세요 해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육의 요만한 티끌도 있어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안 받으세요.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죄의 생각, 죄의 마음 다 죽어있죠.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의가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의가 됩니다. 아멘. 내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야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고 은혜와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으로 새 시작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에게 더 이상 종이 되면 안 되고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자가 돼서 매일의 삶이 거룩함에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준을 줬으면 금방 회복이 되는 걸 깜짝 놀라고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게 되지? 놀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한 번에 안 쫓느냐? 차근차근히 내쫓는 건 뭐냐? 내쫓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내 거를 자꾸 쫓기만 하지 마시고요. 쫓은 만큼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 은혜를 더 알아야 되고 그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말씀으로 먹고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채워져야 돼요.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안 그러면 쫓았는데 또 왜 더 나빠지지? 이 사람은 전에보다 지금 더 나빠졌어. 이 악한 영이 안에 있었던 걸 드러내니까 더 들춰나니까 속성이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쫓았는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기다 안 채우면은 얘네들이 더 세져요. 왜 더 세질까요? 성경 기록돼 있잖아요. 쫓았는데 더 강한 자들을 데리고 들어온다 했죠. 자기 혼자 안 들어오고 더 강한 자를 데리고 오니까 더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쫓으면 반드시 거기에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내 입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 은혜로 채워지도록 찬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찬양과 말씀으로 많이 채우시고 그게 채워져야 한다는 거야. 또 칸영 내어쫓으면 기운이 없고 나른해지고 또는 몸살이 오는 것 같이 그럴 때도 있어요. 왜? 이게 나였거든. 죄 속성이 나를 지배하는 게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아니거든. 걔가 빠져버리면 몸이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나른하고 몸살기가 없고 그런 게 와요. 그런 증세가 올 때 얘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빠져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서 살아 일어나야 돼. 죄의 종에서부터 의의 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피 흘리는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은 보니까 내가 죽는 거구나. 내가 죽기가 제일 어려워요. 열심히 내 생각을 못 박아야 돼요. 나한테 계속 떠올려주는 생각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속 올라오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 열심히 못 박아야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잘 싸우시고 은혜와 사랑을 누리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믿는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 안에 사는 자 되게 하옵시고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 탕자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죄인을 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